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씨름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드디어, 뭐죠? 다 아시잖아요? 네. 젠3 리뷰를 가져왔습니다. 아, 이번 젠3는 진짜 앞내발이 아니에요. 내가 한 10일 전쯤에 물건을 받은 것 같은데요. 진짜 입이 너무 간지러워서 미칠 정도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인텔 좀 그만 사라고. 여튼 거두절미하고 영상부터 보시죠. 이번에는 앞내발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방금 준비된 영상 잘 보셨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아씨, 이거 주작 아니냐?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예, 그런 느낌이 드는 게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작 아니에요. 나도 처음에 이 결과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와, 이거 안 되겠는데 싶어서 내 테스트했는 내용을 여기저기 막 물으러 다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유튜버끼리는 미리 아시다시피 데이터를 좀 공유를 해요. 서로 이제 테스트 해본 결과가 어떻다, 아, 네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다 비슷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나온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악몽도 꿨다니까요. 벤치가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나 잠이 들었는데, 아니 씨, 벤치가 지금 앞에 거 예를 들어 인텔 거 있잖아요, 인텔 게 막 다 틀렸는 거야. 내가 드라이버를 잘못 깔아가지고 그런 악몽을 꿔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뛰어왔습니다. 뛰어와서 가게에서 다시 확인해봤다니까. 이전에 제가 인텔 영상 올렸는 거 10세대 그거랑 지금 올렸는 거랑 차이가 없는지. 근데 보니까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1700K 오버클럭 했는 거 3080이랑 조합했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안 보세요. 지금하고 값이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 젠3 벤치가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충 훑어 보여드릴 텐데 잘 봐요. 자, GTA에서는 막 30프레임, 20프레임 차이 나고, 그 사실 인텔이 훨씬 프레임이 잘 나왔던 디비전에서도 소폭이지만 이기는 게 보여요. 3프레임씩 맞죠? 거기에다가 CPU 영향 거의 안 받는 게임에서는 그냥 동등한 프레임 혹은 1프레임 정도가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3타러처럼 대부분 병력이 움직이는 CPU를 많이 타는 게임 있잖아요. 이런 게임은 막 10프레임씩 이겨요. 쭉쭉 넘어가다 보면은 툰레드에서 그 여러분 보셨으면 알겠지만 AMD 발표상 뭐라고 그랬어요. 30% 가까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30%에 미치진 않지만 보시다시피 오 20프레임 이겨요. 아 20몇 프로. 거기에다가 어크 같은 것도 막 3%, 5%.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아시다시피 친 뭐요? 인텔 성향 게임이죠. 오버워치. 오버워치에서도 30프레임씩 막 이겨요. 30프레임, 40프레임 막 차이 나죠. 그리고 또 친인텔 게임이라고 불리던 뭐? 롤. 롤에서는 막 100프레임씩 차이 나요. 어이가 없죠? 또 친인텔 게임 뭐 있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배그. 배그에서도 50프레임 이긴다고요. 나도 지금 이게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막 5번씩, 7번씩, 10번씩 쟀던 결과고요. 그 결과값에 평균값 가져서 모아놨는 거예요. 오버를 안 하면 뭐다? 오버를 안 하고 게임이 뭐다 이제? 네, AMD입니다. 예전에는 인텔이라고 했잖아. 게임은 인텔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게임은 뭐다? AMD입니다. 진짜 어이없죠? 그러면은 오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전에는 오버를 했을 때 격차가 더 벌어졌잖아.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제 인텔 암드 역전의 세계입니다. 과연 인텔은 램 오버를 했을 때 AMD를 따라잡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오버된 영상 보니까 어떤 느낌이었어요? 오버를 하니까 인텔이 많이 따라오는데요? 오버를 하니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영상을 다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상 내리고 표 한번 보죠. 제가 표로 싹 정리해왔거든요. 자, 그러면 오버클럭 하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 램타는 이렇게 돼요. JDEC 표준이죠. 그러니까 오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PBO도 안 켰어요. 그 상태 딱 보면은 GTA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금 그 편차가 심해요. 왜 심하냐면은 RCP 벤치 돌릴 때마다 나오는 오브젝트, 뭐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사고 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하위 CPU가 상위 CPU를 이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대충 흘려볼게요. 어찌됐든 평균적으로 뭐다? AMD의 젠3가 성적이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디비전 볼게요. 디비전은 일정하죠. 근데 이 디비전도 뭐다? AMD가 잘 나옵니다. 56582 레데드 리뎀션에서는 그래도 1900K가 조금 앞서네요.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정도 앞섭니다. 롤 같은 경우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친인텔 게임 아닙니까? 친인텔 게임 코어 한두 개밖에 안 쓰는. 근데 이거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얼마 차이 나요? 5600하고 1700이 무려 100프레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5800하고 1900이 70프레임 조금 안 되게 차이 나죠.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조금 앞섭니다. 1900K가 1프레임 정도 앞서네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예요. 이 정도 5채 가까우니까. 배그 같은 경우도 친인텔 게임이라고 불렸죠? 얼마 차이 납니까? 40프레임 차이 나요. 5600하고 1700이 5800하고 1900은 30프레임 차이 나고요. 토탈화 같이 CPU를 많이 타는 물량전 게임도 보시다시피 1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죠. 쇼우툼 이것도 원래 아시죠? 친인텔 게임이었는데 차이 좀 납니다. 얼마 합니까? 20대 중반 20프레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쌔신 크리드 같은 경우에는 5800이 조금 높게 나오네요. 그리고 5600하고 1900은 비슷하게 나와요. 오버워치도 친인텔 게임이라 불렸죠? 어떻게 됐어요? 역전됐죠? 암드가 훨씬 잘 나와요. 30프레임이나 40프레임 가까이. 그래서 평균을 딱 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오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위 게임, 그러니까 프레임이 1위인 게임이 7종류나 돼요. 5800은 1900은 딸랑 2개밖에 없고요. 5600도 2개나 가졌네요. 그래서 얘네 평균 프레임 내보면 5600이 5800하고 아주 비슷한 프레임을 보여줘요. 고작 1.5프레임밖에 차이 안 납니다. 프레시디에 3080을 썼는데 결국 3080은 5600X로도 어느정도 커버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1700K는 얼마 납니까? 167프레임. 많이 차이 나죠?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얼마 차이 납니까? 26프레임이나 차이 나요. 누구랑? 5600X랑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1900K를 쓴다 하더라도 5600X한테 얼마 차이 납니까? 뭐 딱 봐도 뭐 27프레임 정도는, 아니 17프레임 정도 차이 나네요. 그러면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1900K를 지금 나오는 최하위 제품인 5600X가 6코어짜리가 10코어를 얼마? 10% 차이로 벌려버렸어요. 아, 그러면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프레임이 잘 안 나오는 롤이나 배그 같은 이런 최적화가 좀 덜 된 게임을 빼고 생각합시다. 뺐는데 1위는 누굽니까? 그거 빼도 마찬가지예요. 5800X가 1위고 그리고 그거랑 0.7프레임밖에 차이 안 나게 5600X가 근접해서 옵니다. 보시다시피 1700K나 1900K는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제 인텔 암드 역전의 세계예요. 인텔은 오버를 하지 않으면은 암드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초보자를 위한 CPU는 뭡니까? 예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인텔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암드입니다. 여러분 램 오버 전혀 안하고 그냥 3200램 딱 꽂아 쓰면은 저 프레임이 나온다고요. 인텔 막 쇠가 빠지게 오버한 그런 프레임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오버한 거 한번 볼까요? 오버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버를 하고 난 뒤에 딱 보니까 오우씨 1900이 5800X 상당히 많이 따라왔습니다. 둘이 비슷해요. 지금 최소 프레임은 1900이 좀 더 잘 나오네요. 맞죠? 디비전도 그렇네요. 디비전도 최소 프레임 좀 더 잘 나오고 5800을 따라온 게 아니라 넘어섰어요. 아, 레데리는 5800이 이기고요. 2프레임 차이지만 최소도 이기네요.
롤 같은 예전에 친인텔 게임은 아 아무리 오버를 해도 못 따라옵니다. 1900K가 무려 램 오버 4200을 했는데 못 따라와요. 마찬가지예요. 5600도 못 따라갑니다. 롤은 1900K가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네요. 최소 프레임도 똑같고 뭐 1프레임 차이니까 이건 오차값. 배그 많이 따라왔습니다. 많이 따라왔는데 그래도 5800X가 잘 나옵니다. 다만 최소 프레임은 1900K가 좀 잘 나오네요. 그리고 1700은 지금 언급 안 해서 섭섭할지 모르는데 1700은 5600X도 못 이겨요. 3타로 많이 따라왔어요. 하지만 뭐다? 5600X도 못 이기네요. 다만 최소 프레임은 1900K가 좀 잘 나옵니다. 쇠오틈 마찬가지입니다. 5600X도 못 넘어서요. 1900K가 어크 오디세이도 1900K가 5600X도 못 넘어서요. 그나마 오버워치는 친인텔 게임처럼 보이게 확실하게 조금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긴 했어요. 5프레임은 차이가 있는 거지. 어찌됐든 또 최소 프레임 보면은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이거 앞섰다 해도 얼마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은 이게 합쳐서 어떻게 될까요? 실전 게임 평균 한번 볼게요. 1등은 실전 게임을 1위로 먹은 5800X가 1등이에요. 204.5프레임으로 배그나 롤을 빼도 얘가 1등입니다. 얘가 1등이에요. 2등은 누군데요? 2등은 보시다시피 10종 게임으로 들어가면 5600X가 오버한 1900K를 이겨버립니다. 웃긴 거는 잘 봐요. AMD는 오버를 안 해도 사실상 이 오버한 인텔하고 비슷하게 맞먹어요. 맞죠? 4200 램오버 한 거랑 AMD 논오버랑 얼마 차이 납니까? 5800X로 보면 4프레임밖에 차이 안 나요. 1900K 4200 오버한 거. AMD는 딱 봤을 때 오버하는 거 얼마 차이가 안 나네요. 맞아요. 클럭도 600밖에 안 올라가는 데다가 캐시가 커졌기 때문에 메모리 오버의 영향을 좀 적게 받아요. 인피니티 패브릭 같은 경우에도 예전처럼 뭐 구조가 예전에 CCX 두 개였잖아요. 한 개로 뭉치면서 캐시 공유가 쉬워지니까 이거 조금 올라가도 생각보다 오버의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결국은 인텔이 열심히 오버해서 그나마 AMD를 따라온다 느낌이 들어요. 3800의 AMD와 4200의 인텔 CPU를 비교해봤을 때. 근데 이거는 이겼다 해도 자존심이 상하죠. 왜? 지금 1900K 가격이 내렸다 하나 60만원 중반은 하잖아요. 근데 5600X는 40만원 아니면 40만원도 채 안되는 가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서로 쎄쎄쎄 하고 있으니까 와 10호짜리가 6호짜리랑 쎄쎄쎄? 오버를 하고도? 그나마 예전 친인텔 게임이었던 롤이랑 배그를 제외하면은 체면 7위는 했습니다. 1900K 4200 오버는 거의 차이 안 날 정도 따라오긴 해요. 5800X를 체면 7위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0.9 차이니까. 어쨌든 FHD의 환경에서는 인텔이 램오버를 열심히 하면 암드를 얼추 따라옵니다. 어디까지? 8코어까지요. 내가 궁금한 과연 뭐 5900X나 5950X는 1900K가 어느 정도까지 따라오는지가 궁금하긴 한데 일단 그거는 다음 영상에 준비해주고 당장에는 아 얘네가 오버하면 쎄쎄쎄 하는구나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QHD도 여러분 많이 쓰잖아. 이제는 FHD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QHD 상태에서 오버하면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영상을 따로 찍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아 또 QHD니까 느낌이 다르죠. 인텔이 조금 앞섭니다. 보시다시피 1위 게임 종류가 7종이 1900K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5800X는 5종이 되었어요. 10종 게임 평균을 보면은 그 차이 많이 나는 게임에서 너무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10종 게임 평균은 5800X가 이기는데요. 10종 게임 평균이 아니라 롤과 배그 제외하고 8종 게임 평균을 보면 1900K가 살짝 이깁니다. 하지만 1700K는 여기서도 뭐 앞이나 뒤나 다 좀 차이가 나는 정도로 밀려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내가 여러분 산다고 했을 때 가성비 좀 생각하고 램오버하고 땡기면은 그래도 좀 손에 덜 보는 게 딱 봐도 1700K인 것 같아서 아니 1700F인 것 같아서 제가 얘 램오버 해가 쓰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램오버를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겠죠? 닥 AMD입니다. 젠3예요.
여러분이 컴퓨터 좀 할 줄 알아서 CPU 오버다하고 램 오버다 하는 거 아닌 이상 당 뭐다? AMD입니다. 아 내가 깜빡이고 얘기 안 한 거 있는데 인텔은 심지어 캐시도 48배수까지 오버한 상태예요. 원래 기본이 44인데 48배수까지 오버한 상태고 그리고 CPU도 오버를 한 상태입니다. AMD는 그냥 PBO에 램 오버 단순히 3800까지 밖에 안 해준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차이가 이래 안 나요. 오버를 해도 이거 여러분이 뭐 믿음이 안 갈 수도 있어. 아니 진짜 실제로 저런가? 나 한번 사보고 해봐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저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어찌됐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5800X에서 1900K를 마이너스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레델이랑 메트로 빼고는 5800X가 다 이겨요. 꽤나 큰 폭의 차이에요. 얘네들 평균 딱 내면 8% 차이로 5800X가 오버를 하지 않은 스톡의 상태에서는 1900K를 앞섭니다. 그럼 뭐 5600에서 1900K 빼면 어떻게 될까요? 와, 똑같습니다. 레델이랑 메트로 빼고는 5600X가 이겨요. 그래서 7% 차이로 앞섭니다. 그러면 5600에서 1700은요? 아까 1700 보니까 아 이거는 좀 뭐 결과가 뻔하죠. 좀 큰 폭으로 지겠죠. 이번에는 레데리 빼고는 다 똑같거나 이겨요. 5600이. 그래서 12% 차이로 꽤 큰 차이죠. 5600이 이겨요. 그러면 오버클럭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버클럭 했습니다. 5800-1900K50입니다. 디비전에서 역전이 되었고 레데리에서는 또 특이하게도 5800이 좀 잘 나왔네요. 오버하니까. 그리고 메트로는 여전히 1900이 이기네요. 미묘하게 배그 뭐 쭉쭉쭉 넘어가고 오버워치에서 또 1900K가 살짝 이깁니다. 1% 그렇게 해서 총 어떻게 차이 나냐면 2% 정도 5800이 앞서요. 오버를 해도 1900K를 5800이 2% 앞서. 그러면 5600에서 1900을 빼면요. 야 여기서부터 이제 좀 달라집니다. 꽤나 이기는 게임이 많아졌어요. 오버를 하니까 1900K를. 그래서 평균값 0% 똑같아졌습니다. 성능 업체티치라 합니다. 이 게임은 뭐 5600이고 이 게임은 1900이기입니다. 그렇게 돼서 0%. 그리고 5600X를 1700K로 빼봤을 경우에는 4% 차이로 5600X가 이깁니다. 아 제가 이거 벤치가 얼마나 잘 됐는지 여러분 눈에 보일 텐데 메트로 엑소더스하고 레데리는 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가잖아요. 맞죠? 그나마 이제 1900이 오버하니까 좀 앗서는 게임이 몇 개 늘어나서 요거 약간 달라지고 나머지는 거의 일관성을 유지하죠. 제가 그만큼 벤치를 잘 해놨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결과는 인터뷰적인 좀 씁쓸한 결과가 되겠지만 5600X도 1900K가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 서로 비빈다. 이런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QHD에서 그나마 체면치를 조금 했는게 QHD쯤 되면 5800X와 1900K는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서로 오버했을 경우. 그리고 5600에서 1700K를 뺐을 때는 4% 차이 정도로 5600이 살짝 앞섭니다. 결과를 보니까 믿음이 안가죠. 저 지금 보여준 저도 믿음이 안가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젠3는 진짜 잘 나왔어요. 진짜 내가 AMD 빨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만져보면 알 거예요. 진짜 잘 나왔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그 얘기 했죠. 제발 1400이랑 3600에 뭐 쓰지 말라 그랬잖아. 3070, 3080 쓰지 말라 그랬잖아. 지금 저는 그거 결과값을 알고 있거든요. 5600에 싹 들어가면 물론 가격 차이가 나는 거 저도 압니다. 프레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1400, 뭐 3600 같은 6코어가 5600에는 비빌 수가 없어요. 이 5600은 10코어하고 놀고 있어요. 인텔의 최상위 게이밍 CPU 1900K랑 놀고 있다고요. 진짜 엄청난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5600 삽시다. 5600 어제에서 5600 삽시다. 3070 40분, 3080 40분. 이제 최강의 가성비 게이밍 CPU는 가격을 고려하더라도 5600X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영상에는 찍지 않았지만 5900X도 한번 기대해 주세요. 원래 3600, 3700, 3800, 3900은 어땠어요? 게이밍 프레임 비슷하게 나왔죠? 근데 5900은 좀 다릅니다. 이 CPU는 리뷰어 킷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 구해서 당장 영상은 없지만 내일 영상에 그거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AMD의 게이밍 성능 리뷰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작업하고 싱글 스레드 성능하고 전력 소비량하고 온도는 하나도 얘기 안 하면서 이게 뭔 리뷰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은 게이밍 리뷰입니다. 나머지 빼놨던 것들은 게이밍 리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차근차근 풀어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진짜 순수하게 게이밍 프레임 비교만 해드렸고, 다음 영상은 3900 그리고 5900 1900K의 게이밍 프레임 비교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